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명동 여기 어디냐면 바로 앞에 앞산내거리입니다. 앞산내거리는 현충로 역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이 내려오는 이쪽 라인이 전부 앞산 카페거리에서 내려오는 라인인데, 이쪽이 또 대구의 벚꽃 명소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전부 다 벚꽃나무인데 오늘 날씨가 엄청 춥지만 이 추위가 끝나고 나면 벚꽃이 만개가 하면 이쪽 라인 엄청 예뻐집니다. 그리고 이 라인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앞산 순환도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역도 좋고, 그리고 대구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 교통이 참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가 엄청 잘 나갑니다. 세가 잘 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교통이 좋기 때문에 임대가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하철 1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 수요자들도 이쪽 동네 많이 찾으십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앞산 카페 거리 이 도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주인 세대에서 탁 트인 전망과 그리고 본 건물이 접한 도로도 좋습니다. 8m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그리고 1층에 상가, 2층, 3층 주택, 4층 주인세대로 구성이 된 아주 가구 구성도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여기는 주로 1인 가구인 임차인들이 이 동네 많이 찾으시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자에 맞게 건물 가구가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야, 참 도로가 넓게 접하고 있으니까 건물 인물도 아주 좋게 보입니다. 지금 요 제리는 주인세대인데, 주인세대 이 건물보다 앞쪽으로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또 앞산이 또 전망을 하고 있을 거고요. 주인세대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건물 외장재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정말 질리지 않게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상가 평수도 꽤나 크게 빠져 있어요. 평수가 거의 한 15평, 한 18평 정도 평수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코너변 쪽에도 지금 주차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가 뒤쪽으로도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는데 이 뒤쪽으로 해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차 라인 두 대 끄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들어가면 본 건물 이제 들어가는 현관문인데, 이쪽으로도 두 대, 저쪽으로도 두 대, 주차 라인은 총 여섯 대 그어져 있고, 지금 도시가스 밸브를 보면 다 열려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사실 뭐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에서 바로 한 블록 뒤에고, 그리고 현충로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잠겨져 있는 거는 1층에 여기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스를 쓰지 않아서 저렇게 밸브가 잠겨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본 건물 여기 남쪽 편에서 들어온 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도 건물 간판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단실 쪽에는 전부 다 통창을 마감을 해서 건물 외관을 딱 살려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주차 두 대, 이쪽은 딱 주인분이 주차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복도 내부가 어떻게 또 마감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전체적인 느낌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도 주인실에도 다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보여드리는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바닥도 보면 컬러물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딱 들어서면 뭐 무인 택배함, 그리고 CCTV는 총 8개 채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계단실이 이렇게 통창으로 된 게 좋더라고요. 계단 올라갈 때도 계단이 뭔가 좀 확 밝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 날씨가 좋을 때는 이 복도가 엄청 밝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2층은 모두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 투룸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건물 외장재와 그리고 내부 복도 타일이 전체적으로 모두 조화를
참 잘 이루게 그렇게 마감을 해두신 것 같습니다. 자, 이 3층은 2층과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2층은 5가구, 3층은 4가구인데 3층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에 여기는 원룸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구, 그래서 생입자, 월세 받는 구조는 1층 상가, 2층, 그리고 3층까지 총 10가구 임대 받을 수 있고, 제일 위에는 주인 세대, 여기 독채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을 가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인 세대는 내부 평수도 한 3칸 정도 빠지고 구조가 잘 빠져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면 통창으로, 자, 지금 계단 올라와도 계단에서도 이렇게 전망이 확 트여 있습니다. 자, 앞쪽이 뭐 건물이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가리는 거 없이 확 트인 전망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리에는 이쪽 공간들 옥상 앞에 창고식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은 지금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옥상에서 올라가서 주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리는 점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 뭐 현장 보러 나오실 때 제가 여기 옥상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봐 드리겠습니다. 요 집 옆에는 바로 또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 앞쪽에는 또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세입자들도 이런 점들을 둘러보면 아, 이쪽이 생활하기도 좋고 교통이 좋다, 그래서 가장 선순위로 이쪽 집이 계약이 되고 안쪽 집부터 차근차근 임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봤는데 복도 중간중간마다 전부 다 CCTV를 다 달아두셨네요. 그래서 뭐 보안상 세입자들이 아주 편하게 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TV를 정말 좀 많이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도 중간중간 각 층마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7개, 투룸 2개, 주인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32제곱미터, 건물 426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70.2평, 건물 129평입니다. 건축년도 2016년 6월 16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18억입니다. 대출은 6억, 임대보증금 7억 1000만원, 그리고 현재 인수가 4억 9천에 월수익 330만원, 이자 제외하고 155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를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이 6억 9천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 9천에 현충로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관광 명소죠. 앞산 벚꽃 거리가 집 앞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휴일 때 각종 데이트 장소로도 이쪽에 많이 찾지 않습니까? 참 유명한 그런 동네인데요. 그 라인에 바로 도로변 한 블록 뒤에 위치해 있고,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임대업하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앞산 기운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직접 거주하시기도 좋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참 매력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관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을 열심히 하팀장이 발품을 팔고 있으니까 좋게 와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